여러분 안녕. 지난번에 제가 올린 랜선 집들이 영상 잘 보셨나요? 오늘은 그때 말씀드렸던 것처럼 저희가 살고 있는 콘도의 퍼실리티들을 좀 소개해 보려고 하거든요. 대부분 말레이시아의 콘도에는 뭐 수영장이라든지 아니면 헬스장이라든지 그런 기본 퍼실리티들이 구성이 되어 있는 편이에요. 네, 저희가 이 콘도를 선택할 때 여기에 구성되어 있는 퍼실리티들이 굉장히 마음에 들어서 선택한 것도 있어서 오늘은 한번 저희 콘도의 퍼실리티들을 소개해 보려고 합니다. 지금 코로나 때문에 문을 닫은 것들도 좀 있어요. 뭐 예를 들어서 가라오케 룸이라든지 시아터 룸 이런 데는 지금은 들어갈 수 없도록 좀 제지가 되어 있거든요. 그래서 그런 것들은 소개할 수 없겠지만 그래도 제가 이용 가능한 시설들을 위주로 오늘 좀 소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재밌게 시청해 주세요. 여기는 9층. 지금 보이는 곳은 라운지입니다. 테이블과 의자가 마련되어 있어서 휴식을 취할 수 있는 공간이에요. 그리고 라운지에서 문을 열고 밖으로 나가면 바로 수영장이 있습니다. 저희가 이 콘도에서 가장 좋아하는 공간이자 가장 많이 이용하는 시설입니다. 풀 길이도 꽤 긴 편이고 반대쪽에 같은 크기의 수영장이 하나 더 있어서 사람이 많은 시간에도 그리 붐비지 않게 이용할 수 있다는 게 장점이라고 생각합니다. 그리고 수영장 왼쪽 뒤편으로 가면 이런 공간이 나오는데요. 여긴 바베큐장입니다. 여기에 불을 피우고 바베큐를 구워 먹을 수 있는데요. 수영장 바로 옆인데다가 이렇게 너무 오픈된 공간이라 이용하게 되진 않더라고요. 실제로 이용하는 사람을 본 적도 없습니다. 어쨌든 이런 공간이 있습니다. 그리고 반대편 안쪽으로 가면 크진 않지만 인조 잔디가 깔려 있는 공간이 나오고요. 더 안쪽으로는 농구장이 있습니다. 지금은 비어있지만 저녁때는 농구하러 오는 사람들을 종종 볼 수 있어요. 여긴 미리 허락을 받아야 시설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. 그리고 다시 수영장 쪽으로 와서 수영장 옆쪽에 보면 수영하기 전후에 몸을 씻을 수 있는 샤워실이 있는데요. 이 안에는 샤워실만 있는 게 아니라 사우나 시설이 함께 있습니다. 괜찮죠? 그리고 계속 쭉쭉 가보면 중간중간 이런 식으로 맨몸 운동을 할 수 있는 기구들이 비치되어 있는데요. 헬스장도 따로 있긴 하지만 맨몸 운동을 할 수 있는 기구들도 굉장히 다양하게 마련되어 있습니다. 대부분은 운동과 관련된 시설들이지만 여기는 좀 다른 곳인데요. 바로 뮤직룸입니다. 여기도 미리 사용 허가를 받아야 하는 곳이라 안쪽까지 찍지는 못했는데요. 화면에는 보이지 않지만 안쪽으로 드럼과 스피커가 있어서 여기에서 음악 연습을 하는 친구들도 종종 있더라고요. 뮤직룸도 두 개 있습니다. 그리고 좀 더 쭉쭉 들어가 보면 여기도 맨몸 운동 할 수 있는 간단한 기구들과 아이들이 이용할 수 있는 작은 놀이터가 있습니다. 그리고 여기 보이는 이건 테니스장. 여기도 미리 허가를 받아 사용할 수 있는 공간입니다. 그리고 테니스장 앞쪽으로 수영장이 하나 더 있고요. 여기는 헬스장입니다. 헬스장은 그리 큰 편은 아니지만 기본적인 운동기구들은 다 갖추어져 있습니다. 그리고 여긴 또 다른 층인데요. 사실 이사 온 이후로 한 번도 와보지 않은 곳입니다. 여기도 보면 간단하게 맨몸 운동을 할 수 있는 기구들이 몇몇 있고요. 여긴 젠 가든이라고 되어 있는데 뭔가 화려한 이름에 비해서는 딱히 별것 없는 그런 공간입니다. 생뚱맞게 지하판이 있더라고요. 그리고 반대편에는 요가데크라는 게 있는데요. 이름을 이렇게 지어놓고 용도를 변경한 건지 잘 모르겠지만 이런 식의 알 수 없는 공간도 있습니다. 그리고 이곳은 뷰잉데크. 여기도 조금 애매한 공간인 것 같긴 한데 어쨌든 KL 시내 경치를 감상할 수 있는 공간입니다. 여기까지가 26층의 퍼실리티 시설이고요. 마지막으로는 콘도 1층 야외 공간인데요. 콘도 뒤편에 작은 공원 같은 느낌으로 되어 있는 곳인데요. 육상 트랙은 아니지만 길게 길이 나 있어서 여기에서 러닝을 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고요. 여기도 곳곳에 맨몸 운동을 할 수 있는 기구들과 9층보다 조금 더 큰 놀이터가 하나 더 있습니다. 여기까지 저희가 살고 있는 말레이시아 콘도의 퍼실리티 투어를 해봤는데요. 재미있게 보셨나요? 재미있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도 잊지 말아주시고요. 다음에 더 재밌는 영상으로 찾아올게요. 안녕!